안녕하십니까. 윤상민 감독은 부산 동구 초랑동에 초랑천 생태 하천 복원된 지금 현장을 지금 저녁에 야간 좀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랑천은 중앙으로서 초랑 육거리까지 약 316m 거리고요. 폭은 25m로 만들어 놨는데, 2015년 6월 16일부터 21년 6월 28일까지 약 6년 4개월간 이 공사를 해서 완료했는데요. 일전에 제가 그냥 진행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서 약간 잘 못 된 부분 제가 다시 이렇게 정정되려 보도해 드립니다. 그때는 완공이 안 된 줄 알고 제가 그냥 이렇게 완공되면 이 현장을 보여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잘 못 알고 있어서 지금 올 6월 20일에 이제 완전히 완공이 끝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전부 보면은 조명도 일부 해놔놓고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류적인데 여기가 육거리, 부산고등 앞에서 좀 전에 육거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부산역 가는 쪽, 중앙대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가 316m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내려가면 이 자체가, 저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가, 바닥에 흙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면서, 라이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초랑이라면 원래 돼지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먹거리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돼지국밥.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돼지국밥집이어서 오래됐습니다. 저는 함수 이런 먹어놓는데 맛이 참 있고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요 지역에 보면은 돼지국밥이 이 두 군데 있고 저 뒤 골목을 가게 되면은 돼지갈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옛날 일전에 이게 복개된 상태에서는 버스가 이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랑천을 생태를 복원하는 그 차원이고 그 다음에 동구의 또 이 볼거리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 자체가 지금 이 공사 안동된 상태고요. 조금 보기도 지금 아름답죠. 그래서 내려보면 조형물도 있고 조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보면 전부 먹거리 식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 올라오던 길은 전부 다 일반 통행을 만들어 놨고 조금 차를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버스가 우회해가지고 가니까 한참 돌아가서 정류장을 가야 되고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 끝에가 중앙대로 길 쪽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밤에서 계속 이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 양옆에는 지금 물거리가 좀 유명하죠. 초랑이라면 초랑 돼지 갈비 그러고 돼지 국밥 그리고 등등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이렇게 오니까 조금 뭐라 할까 아름다운 불치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옆에다가 조명을 좀 더 새롭게 아름답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원래 여기서 개천을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막아놨네요.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걸어가서 계단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쪽에 올라와서 지금 막아놨네요. 완전히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이 뭐가 오픈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고프로 듀얼 9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 화질에서 조금 야간에는 보니까 이
저조도가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초라한 그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여기가 벌써 참 잘 해놨죠. 여기는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고, 여기가 지금 초랑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저 위에서 보입니다. 저 위에가 육거리, 초랑 육거리. 거기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산고등학교 오죠. 거기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저 아래 중앙대로까지 300 여다 넘는 그런 거리를 했는데, 공사가 한 6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조형을 만들어 놔놓고, 자, 아직까지 제가 나름대로 석 이렇게 뭐가 마음에 쓰가 안 돼요. 조명이라든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고, 이 양옆에 펜스 쪽에 더 좀 멋지게 해줬으면 하고요. 그러고 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을 조금 뭐가 저 여기 정보를 보하니까 펌프로 일단 떠지고 삽니다. 펌프 한 대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좀 더 해서 물을 많이 좀 흘러내려 보내면은 더 물이 깨끗하고 고기도 좀 먹고 안 먹고 이야기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인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요곳에도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어서 여기 아직까지 이 여기서 막힌 상태잖아요.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원래 완전히 된 상태였던 시민들이 이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를 따지면 한 90%? 10% 정도는 미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는 양옆에, 이쪽에는 원래 저게, 먹거리, 골목, 초랑에는 그 다양하게 먹을 게 많습니다. 또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중앙회관 자리가, 좀 추운 고장날 때는 저 노래 좀 저기 차 아래가 보면 중앙회관입니다. 원래 저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구장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면은 나이트클럽, 운동 이래가지고 또 무도단 같은 게 있은 걸 알고 있거든요. 물 소리가 많이 나는데 물이 아직까지 정화가 그렇게 잘된 것 같지는 않고, 또 물이 어렵습니다. 수질이 아주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위에 자체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조명은 뭐 위에다 이렇게 켜놨지만 그렇게 화려한 게 않잖아요. 그냥 요 밑에가 내려가는 게 끝부분인데, 그럽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현재 크게 뭐 다니는 사람은, 돌고로 왔다 가는 사람은 얘는 뭐 주행사만이 나대로 오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 거리가, 그러니까 요게 요 부산, 여기 이쪽이 부산역이고요. 여기에서 저 위에 보면 육거리 쪽에서 아직 앞에 또 부산으로 아직 끝까지 31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는 뭐 폭이 25m인데 25m 높으면 상당히 넓은 길이죠. 그러나 이제 밑에도 보면 이제 돌로 쭉 해놔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조형물인데, 이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민이 기증한 3,000여 개의 살림살이 도구와 대자재로 만든
미티 아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보니까 그냥 이제 화분 같은 거 뭐 주전자 그러니까 일본자 보상 동구 주민들이 기증하고 시민들이 기증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냄비 같은 거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품하는 그 작가들이 만들었다 그러죠. 3,000개로 기증받아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육거리 그 부산고등학교 앞에 버리고 그까지 그 거리가 316m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낮에서 보는 것보다 밤에는 조금 이렇게 조명이 이래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놨고 그런 좀 더 칼라식으로 많은 조명이 조금 되어 있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쪽에는 보면은 나무 난간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좀 안전을 위해서 했지만 일부 중간에 대천을 내려가서 그 한 계단은 만들어 놨지만 일부 막아놨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벽을 놓는다면 한 90% 받고 완공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은행 옛날에 이 자리가 그 경남문의 자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가지고 나들이 다니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는 2도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되어 있죠. 그러나 좀 언론 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기는 건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어쩌겠습니까? 2도 코로나 같이 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이제 소멸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관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중간 부분 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라이브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